시작됐던 순간 1회부터 9회까지 짜릿했던 건가? 저는 언제 짜릿했님? 제가 데리고 나갔어요. 아, 너무 짜릿했다. 오늘 매 순간이 짜릿했던 것 같아요. 가장 짜릿했던 건 경기 이겼을 때 가장 짜릿했어요. 우리 빈영아가 나와줬을 때 가장 짜릿했습니다. 국민이 형이 잡았을 때 진짜 힘들었어요. 마지막 끝날 때 영화 형이 잡았을 때 4회 때 저희가 점수 많이 냈을 때가 제일 짜증나요. 이겼을 때요. 게임 끝났을 때요. 마지막에 마지막 아웃카운트 잡았을 때 제일 짜릿했어요. 유찬이죠, 유찬이. 어? 유찬이 플라이. 아, 유찬이 플라이. 8대 7이 됐을 때 똥 쌀 뻔했어. 아, 배 아파. 유찬이가 힘들어 같아. 파야 돼.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 미소진네. 저 힘들어 갔을 때. 짜릿했던 건 아니고 좀 무서웠어요, 준이가. 되게 고민을 하지? 짜릿했던 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일 가장 짜릿했던 순간은 경기 끝났을 때. 아까 말했는데요, 제가 데타 나갔을 때 오랜만에 환호성 소리 들었을 때 이긴 건 당연한 거고 당연히 좋은 건데 그냥 이긴 걸로 짜릿한 거죠? 응? 今日のゲームでスリリングなモメント今日のゲームの오늘スリリング특정할때네유찬이특정할때요유찬이가홈들어간순간지옥갔다왔어요짜릿했던 순간 플레이오프 직행하는 마지막 아웃카운트 예스 yes.